자, 거의 다 오신 것 같습니다. 2020년 11월 청학회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 인사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배우니까 마스크 다 하시고 얼굴도 잊어버렸구나. 그래, 오랜만에 이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래 참 어른분들 이래 나오시니까 굉장히 고맙고 반갑습니다. 오늘 저처럼 이래 오셨으니까 오늘 많은 정담을 나누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가서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저 종관은 우리는 못 가고 종헌 아저께서 일부러 우리 청학회 회원들의 근황을 아시려고 이래 참 먼 길을 하셨습니다. 참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경상북도에서 문화상을 수여 받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로 그 동선 아저께서 이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또 오늘은 우리 요새 오락할 때 자제분인데 대구 1호 원장으로 지임을 했습니다. 뭐 그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오락할 때 축하를 드리고 여는 참석 아이템 우리 큰 박수로 또 축하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부러 멀리서 오신 우리 종선 아저께 말씀 듣겠습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나와주신 문중어른 여러분들을 배우니까 무척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까지 그 문중일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종가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어르신 여러분께 그동안의 그 건축에 대해서 존경과 또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뭐 궁금하실 현안 문제는 이따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대충 말씀드리면은 지금 인난 의병 역사공원은 건물은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원래가 내년 2월 말이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시관에 전시하는 부분하고 해서 한 두서너 달 좀 늦어지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면서 어제 그저께도 그 현장에서 그 중간 보고회를 했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날 시청에서 시장을 모시고 또 중간 보고회를 그 한 걸로 되었습니다. 그 문중의 뜻이 다 반영이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실무 책임은 그 도현시 계시 덕현 교수가 서울에서 그 전시업체 시공업체하고 조율을 해가면서 잘 하고 있으니까 아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제 건물은 포장만 하고 인천성까지 올라가는 길이 아주 두껍게 그 포장하는 일만 남고 둘레길을 만드는 공사 뭐 해서 아주 그 큰 일은 다 끝났고 이제 전시관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원을 성원을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성 문제는 사실 지난 11월 5일 날 문화재위원회가 연결됐습니다. 제가 그 도지사를 문중어 어른들하고 두 번이나 찾아뵙고 또 도지사도 아주 흔쾌히 약속을 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실무적으로 문화재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답니다.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 네 번 그 회의를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부결되고 이런데요. 그런데 그 뭐 저는 아는 대로 여러 사람이 또 도와주고 해서 좀 뒤에 섭외를 좀 했습니다만은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 뭐 좀 내용이 부실하고 해서 일단 보류됐습니다. 보류됐는데 한번 보류된 거는 뭐
그 답안사라고 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기본적으로는 도의 도지사를 약속을 했고, 담당 국장 과장이 그렇게 그 도지사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빠르면은 1월 아니면 2월 문화재 회의에서는 뭐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통과가 되면 아마 그 짓는 현장까지는 아스팔트가 다 되기 때문에 공사하기도 쉽고, 또 현장의 배치도라든가 그거는 다 이미 다 확정을 해줬습니다. 모두 와 보고 경치가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계서원이 21일날 복설 봉안 수양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딱 100명 정도 인원을 극히 제한을 해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일일이 오시면은 막지는 못하지만은 그 연락을 하는데 연락을 안 했고, 다만 그 추진위원장이 노진환 영남유교문화진흥원 이사장인데 그분이 상당히 그 민감하잖아요. 그 복서를 대향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대향이냐 종향이냐, 또 위패도 어떻게 쓰느냐. 책의 선생은 최도 이선생, 그 우리 학부할배는 학봉선생 김봉,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그 예우가 되어있는 겁니다. 세계 선생하고 선생자를 같이 붙인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인데, 그때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도산성원에서의 학봉이 대항이 못 되면서 그걸 상당히 뭐 달래는 차원으로 그렇게 선생자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선생을 추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등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걸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마 노진환 씨가 주관을 하는데 내일도 또 회의가 있습니다만은 뭐 헌관을 9명 뽑는데 전부 기관장, 초보원은 도지사, 노진환 씨, 교육감, 뭐 고급원장, 뭐 고급지검장 이런 식으로 기관장 위주로 아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행사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와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복설대 영산서원이, 지난번에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재산봉화 저희 산소가 계십니다. 5대조구, 5대조모 산소가 재산에 한 분 계시고 봉화에 계십니다. 거기 묘사를 지내고 그 앞으로 지내오기 때문에 일부러 들어가서 봤더니요, 거기는 지금 청송구군에서 한 명의 파견 나와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도 안내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잡아놓고 국화 화분을 온 곳에 두고 아주 설명도 잘하고 이렇게 해요. 아주 그거는 이제는 그 잊어버려도 되는데, 다만 그 원래는 5분 내지 7분을 추가 배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장사 걱정도 안 하고 좋겠다 이랬는데 자기들끼리 뭐 의견이 안 맞아요. 대한군에서는 그래요. 그거 지금 들여두면은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장사비를 대주고 관리를 하지만은 그 낮에 추가 배양하면은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막 우리는 강의를 안 하고 대양군 그 향중에서 하는 대로 맡겨둘 생각입니다. 막 그 외에 영정을 뭐 기념공원이 다 되면은 글로 모시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등등은 뭐 대충 그 가닥이 잡혔으니까 그렇게 하고, 아 이제 오늘 이렇게 그 청학회 모임이 오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10년 내지 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청학회가 우리 건재파의 그 지역에 화수회로는 제일 먼저 기획성이 됐고, 여기가 모범이기 해가지고 서울도 생기고 부산도 생기고 영주도 생겼습니다. 정말 큰 집으로서 맛집으로서의 큰 형님 역할을 했는데, 요즘은 상당히 좀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적고 활동이 아주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활발하게 그 활동했던 그런 청학회로 다시 되돌아가셨으면 좋게 안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에 그 부인의 음식에 문화상을 받았습니다만은 아마 종가를 지키면서 봉제사 접빈 게
종가 문화를 포함한 전통 문화를 전승에 기여를 하고 또 도산서 선비 문화 수련을 해서 선비 수련에 기여를 했다. 막 이런 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들 그런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아마 주위에서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축하를 해주신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뭐 수상도 받고 여러분 축하를 해주십니다만은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모자람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배워가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항상 제가 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문중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어른 여러분께서 늘 관심을 갖고 또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배우니까 반갑고 앞으로도 아마 잘못하면은 400명, 500명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2주 뒤에는 그럴 때를 조심해서 우리 건강에 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코로나가 걸리면 나도 낫는 게 아니랍니다. 그 폐가 너덜너덜 이렇게 해져가지고 다시 그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간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건강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지속 전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대구의 원장의 취임한 예, 승리 아지매는 오늘 뭐 시간상 못 오시고요. 우리 대신에 오로갈배가 대신 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내가 원장도 아닌데 내가 무슨 그리고 뭐 오그래 집안에도 경사는 경사입니다. 하여튼 대구 이름이 생기고 여자 원장이 취임되는 것도 처음이고 또 대구 의료원에서 승진돼가지고 원장이 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까지 아이들 데리고 감기나 나서지고 한 친구가 원장으로서 자기 책무를 다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여러분들이 모두 좀 심적으로라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지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저 대구의 조달청장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퇴직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구에 있었던 인연으로 해서 우리 청학회에 적을 두고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우리 김명규 회원이 금제 종가 건너편 쪽에 집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학회에서 족자를 하나 만들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촉성루 3장사시입니다. 이거 이제 그런 우리 저 시철 할배께서 쓰셨습니다. 설명을 이따가 다른 거 설명할 때 잠깐 같이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곁들여서 내가 조금만 이웃이 오니까 어떻게 내가 되든 한지 조석으로 집에 와가지고 불도 꽂고 개 밥도 주고 그랬거다 하고 어제는 뭐 어디서 생겼다 그러면서 도우미도 한 마리 갖다 주고 이거라 이랬더니 한 마리 더 얻어서 한 마리 종손이 자세히 돼가지고 그래야 이게 뭐 그 보시를 하셔야 일하는 거 이런 거 예를 들면은 하루 한 서너 번씩 이래 들어오고 또 집에 어떤 내가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면장인데 가서 얘기를 못 해요. 하면은 못 들으면 면장이 또 남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전부 앉아서 면회 가서 민원도 해결해주고 이래가지고 이거 뭐 정말 나로서는 동방의 귀인이 나타났어요. 마지막 박수. 예, 조달청량도 하셨고 또 안동시하고 경북도에 우리 임천섭은 다음에 계속 맡아 있습니다. 임천섭은 추진, 실무추진위원회 실무위원장입니다. 예, 아까 일단 소개는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 계셔서 이래서 간단하게 그냥 인사만 하겠습니다. 우리 규학 적신님, 네, 오늘 새로 오신 이사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작년에도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아직 모르는 분들도 여러분 계신 것 같아서 본인이 직접 또 인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한번 살짝 내려주시고. 네. 저는 의성 사옥이 고향입니다. 아, 작년에 여러분 배웠고 학봉 그 종태에게 제가 작년에 가서 좀 배웠습니다. 이름은 김종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축산제, 오토제 뭐 이렇게 예, 장거리 우리 향사를 치르고 추전을 할 때에 같이 몇 번 다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사 준비를 할 텐데요. 그러면은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없죠. 식사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예, 이번에 안내장 보냈을 때 뒤편에 학봉할비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우리 시철할비께서 잠깐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또 내용은 제가 별도로 뽑아왔으니까 나눠드리겠습니다. 조금 뭐 드릴 거 아닙니까? 아, 드렸습니다. 저 그냥 그 세계 선생이 삶과 가르침을 한마디로 하면 영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 존중하고 나이 어린 제자나 집안 여인이나 하인들에게까지도 다시 존댓말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태계 선생 글씨로 이렇게 뭐 요 목걸이를 했습니다. 이거 아마 그 넥타이 대신에 이름 많이 하대요. 생각되면. 자. 이 재수가 저한테 자꾸 숙제를 줘서 풀하고 해서 어려운 숙제를 자꾸 몇 개입니다. 그 이제 두 개만 남았는데 다섯 자짜리 시를 그걸 봅시다. 다섯 자짜리 시. 이게 제목에 보면은 퇴계 선생께서 무신년 봄에 단양 군수로 나갔었는데 그럴저럴 하는 사이 이미 3기가 지났는 바 선생의 시호를 받들고 이곳을 지나면서 눈물을 훔치고 쓰다. 예, 우리 학봉할배가 시장을 세 분을 또 반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39에 나실 때가 1576년입니다. 76년에 2조 정랑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시호를 반포하셨는데 한은당, 문경공 한은당하고 문헌공 일두선생하고 시호를 5월달에 그 반포를 하시고 봉송을 하셨죠. 또 12월달에 퇴계선생 시호를 받들고 오시면서 단양에서 이제 하루 자게 됩니다. 그 자는 밤에 퇴계선생을 생각하는 감회를 지은 시입니다. 현가홀삼기입니다. 현각하면 이 글자 그대로는 예전에는 금은고를 타면서 금은고나 비파를 타면서 시를 읊었다 하는 그 말을 이제 현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 인성이 돼가지고 학문하는 것을 현가라고 그래 통용됩니다. 단양의 군수를 하실 적에 그 얘기입니다. 현가 하시던 그 소리가 홀 이 삼기라 호련이 갑자기 삼기가 지났다. 이 기는 오편을 찾아보니까 이 실사변에 옮기한 기자가 12년을 일기라 그런다 그래요. 10년을 일기로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미 삼기가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세월 공정령이라 세월은 공은 뭐 헛되게 쟁령입니다. 가파를 겸자, 가파를 겸자인데 가파르다 하면 뭐 세월이 가파르게 지나갔다, 빨리 지나갔다는 말이죠. 그 30년이나 세월이 헛되게 부질없이 겨났습니다. 빠르게도 지나갔네. 대계선생 이제 단양 군수 하신 지가 30년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유에 유동사 유에 하는 거는 이제 단양 구민들한테 사랑을 남긴 것이 동사에 머물렀다. 동사는 밑에 그 설명이 안 보여요. 동향에 있는 사당으로 어진 수령을 제사 지내는 사당을 말한다. 이 동향은 동향이 지명이 아니고 동이 지명입니다. 동의 고을, 동의 고을에 있는 사당이다. 동향이라 그러면 중국 안미성 동성현에 있는 지명이다. 동이라고 하는 지명이 지명을 증명한 게지요. 한나라 때 주읍이 젊어서 동향의 셋부가 되어 선정을 베풀었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며 존경하였다. 그 뒤 주읍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옛날 동향 관리가 되어 있을 때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였다. 그러니 반드시 마을을 동일한 땅에 가서 장사를 지내라 하였다. 그 주읍이 죽자 그 아들이 동향에 장사를 지냈는데 동향의 백성들이 과연 사당을 세워서 세시로 제사를 지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읍이라는 사람이 동향의 관리로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어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받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동향의 백성들이 두부 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지냈다 하는 말인데 그걸 인용을 해서 퇴계 선생한테 인용을 한 겁니다. 퇴계 선생이 단양 군수를 하면서 선정을 했는 그것이 주읍이 동해 백성들이 사당을 세워서 제사 지내는 것과 같다 하는 비유를 해서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선유비 적성 신선의 노름은 적성에 감추어져 있고 여기는 신선은 태계선생을 비유한 게 한 겁니다. 태계선생이 놓은 그 좌치는 적성에 감추어져 있다. 적성은 단양의 별호입니다. 별호. 그 단양에 그 태계선생은 놓은 좌치가 아직 있다. 산천은 증 무은색이라 분식이라고 하는 분자도 이 클 분자인데 이 꾸미다는 분자입니다. 꾸밀분 식자도 꾸밀식자. 산천은 그 당시에 산천은 꾸밈을 더했고 증자는 더했다는 말이죠. 초목 상광여이라 초목도 빛남과 영화를 이 상자도 더할 상자입니다. 더했다. 그 대계 선생이 선정을 함으로 해서 초목과 산천이 모두 물색 풍경이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옹시 남행로하니 대계선생 시호를 받들고 남쪽길에 오르니 수지 차야정고 누가 알랴 오늘 밤에 내 이 심정을 하는 그런 뜻인데 대계선생을 추모하면서 지은 시를 이제 저한테 숙제를 줘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고 제가 실수를 두 번 했습니다. 오늘 저 나눠드린 거는 사실은 금년 1월 달에 보내드렸던 안내문 뒷장에 들어갔던 부분인데 제가 인쇄를 잘못해서 오늘 설명하시는 거하고 좀 맞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또 다시 죄송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 저 승미 아지매를 장년대 차녀라고 보냈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마치고 오로라한테 혼나겠습니다. 예, 식사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